여기 나오셔서 다 말씀을 잘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나오니까 떨리네요. 저는 168기 정길순 인천에서 왔습니다. 동생이 여기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제가 듣지 않고, 이번에는 어떻게 휴가를 내서 제가 일주일 동안 참가하게 되었어요. 제가 가진 질병들은 아직 나이도 젊고 외관상은 그렇게 크게 많이 아파 보이지 않는데 실질적으로는 저는 많이 느꼈거든요. 여기에서 디톡스 4일, 4일 하고 오늘 보식 2일째 들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가장 먼저 느낀 게 발이 항상 차가웠거든요. 운동을 해도 차갑고 따뜻했을 때는 족욕을 했을 때만 따뜻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제가 느낀 게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다음에 운동하고 방 안에가 있을 때제 발을 만져봤어요. 발이 따뜻해요. 그래서 동생한테 한번 만져보라 그랬더니 동생이 언니가 만져봐. 언니 체온이잖아 이러더라고요. 그걸 느끼고 또 아랫배가 항상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한 번도 따뜻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손으로 만졌을 때제 손이 더 차갑게 느껴져요. 그러면 아랫배가 따뜻해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 피 검사했을 때 처음에 왔을 때는 제 피가 굉장히 끈적거리고 많이 엉켜 있고 모양도 찌그러지고 이랬는데 어제는 조금 동글동글 아직 엉킨 부분은 있지만 모양이 많이 동그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체중은 원래 체지방이 좀 많았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체지방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복부에 체지방이 가장 많았었는데 체지방도 좀 빠졌거든요. 네, 많이는 빠지지 않았지만 한 1. 몇 킬로 정도 좀 빠진 것 같고요. 제가 운동을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열심히 많이 못했나 봐요. 그래서 근력은 조금 0.8 정도 빠진 것 같더라고요. 아니, 예, 감소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에덴에 와서 느낀 거는 이 자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연이 저에게는 얼마나 소중했는지 몰라요. 주위를 다 둘러봐도 온통 푸른색이잖아요. 그리고 그 물소리, 계곡에 흐르는 그 물소리. 그 물소리에게는, 제가 일상에서는 겪어보지 못하고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직장을 다니니까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쉬고 또 가정일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여건도 안 됐고 이랬었는데 여기 와서 일주일 동안 그 모든 것을 제대로 느끼고 간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어떤 큰 질병이 아니더라도 다시 이곳에 오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환우분들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또 같이 서로를 위로하면서 자기 질병에 대해서 공유하시고 이런 좋은 모습도 보시고 듣게 되고 저도 나가면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곳을 꼭 소개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